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내 격에 맞지 않는 강투를 썼다.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계시잖아요. 네. 이분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.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TV를 좀 틀다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무부 장관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하는 듯한 그런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. 근데 그 대답을 들어보면은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사실상 저도 보기에. 왜냐면은 뭐 이것도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면은 옛날에 한참 그 허위 학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문서 조작 사문서 조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가 많을 적이 있었잖아요. 제가 어떤 사건을 꼬집진 않겠지만 많은 소환 조사와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.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이제 여사님께서 이제 약간 그런 루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법무부 장관님한테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냐, 뭐 소환 조사 계획이 있냐,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딱히 뭐 계획이 없다,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그래서 아직도 역시 그 제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칼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칼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칼의 손잡이를 잡고 내가 다치는 게 법이다. 손잡이를 잡을 만한 힘이 있어야 법이 내 편이지. 뭐 그런 이제 세상의 진리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드라마의 대사를 좀 감명 깊게 봤어요. 이번 사건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일단 한번 그 임기 끝까지 큰 논란 없이 잘 마무리하실지 공수는 한번 받아볼게요. 공수를 봤는데 저번 임기 때도 뭐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도 그랬었고 항상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이 권력 구조상 아까 말한 대로 칼의 손잡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내 격에 맞지 않는 강투를 썼다. 말씀하십니다. 오반기도 이렇고 네,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뭐 일반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그냥 공수 자체가 운기 자체가 나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나한테 좀 가분한 그런 감투를 썼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.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, 총알바지에 흠투도 있습니다. 총알바지라고 한 거는 뭐냐면 지금 막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. 전쟁의 시기. 전쟁의 시기에 모진 풍파를 다 겪는 형태고요. 이 모진 풍파가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한번 볼 때는 교체가 한번 될 것 같아요. 풍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다 겪고 평안한 시기 때 그분이 와서 또 임기를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겠나. 운기 자체가 지금 운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기를 끝까지 다 마무리하지 못한다. 중간에 어떠한 사임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생겨서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내년쯤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는 또 괜찮은 적임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.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이런 장관이 자주 바뀌는 건 좋지 않긴 하지만 운기가 그렇다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뭐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구한테나 이 법의 테두리가 공평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참 너무 큰 칼이 되는 느낌이 있고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조그만한 과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
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